자, 우리 신성델타테크 주주님들 오늘 가격 굉장히 갭상승으로 시작을 했는데 어제 여러분들 굉장히 큰 변동성 상승과 하락 때문에 굉장히 많이 마음이 불편하신 분들이 계실 겁니다. 걱정이 많이 되실 거고 많이 불안하실 거예요. 하지만 제가 여러분들을 괜찮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여러분들 수익 볼 수 있게 도와드릴 거고요. 오늘도 굉장히 좋은 정보 많이 가져왔기 때문에 끝까지 꼭 집중해서 보시고 좋은 수익 앞으로 많이 받아갔으면 좋겠습니다. 빠르게 말씀을 좀 드려볼게요. 자,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만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여유 있으신 분들 댓글로 우리 신성델타테크 주주님들 그리고 차석필 이렇게 열심히 하는 차석필 힘내라고 화이팅이라고 응원 댓글 한 번씩만 부탁드립니다. 이러한 댓글들이 저랑 그리고 주주님들에게 굉장히 큰 힘이 됩니다. 항상 너무나 감사드려요. 자, 빠르게 좀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자, 오늘도 제가 공유를 해드리는 이 신성델타테크 대응전략 PPT 자료집으로 설명을 드려보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이번에 신성델타테크 포함한 굉장히 많은 초전도체 관련주에서 좋은 상승이 나와줬습니다. 자, 이유가 뭐였죠? 바로 그동안의 연구, 이 성과를 보여줄 수 있는 연구 결과를 발표하는 학회 날이 어제 있었기 때문이죠. 대표 김윤탁 교수가 나와서 이렇게 발표를 진행을 해줬습니다. 현장 사진이고요. 많은 분들이 아직 모르시는 것 같아서 제가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자, 김윤탁 교수가 이렇게 하나하나 프로젝트 파일을 보여주면서 설명을 해줬습니다. 연구 성과에 대해서도 언급을 해줬고요. 현재 퀀텀 에너지 연구소의 이 상황과 상용화도 진행이 되어가고 있고 거의 막바지에 달했다라는 소식도 들려왔습니다. 지금 현재 퀀텀 에너지 연구소에서는 다수의 기관과 협업을 하면서 연구를 진행하고 있고요. 단순 연구뿐만 아니라 상용화도 이미 진행을 한 상태입니다. 대량의 파일럿 공장도 개발 중이고요. 자, 여러분들 파일럿 공장이라는 거는 상용화 바로 직전 단계를 의미합니다. 아마 지금부터 여러분들 신성델타테크 관련해서 진짜 회사에 문의 전화를 남기셔도 IR 담당자가 바빠서 전화를 받기 힘들 겁니다. 문의가 힘들 거예요. 제가 어제도 실제로 연락을 해봤는데 회의하느라 바쁘다고 현재 대량 생산을 위한 공장을 개발 중이다 라고까지만 말해주더라고요. 실제로 상용화가 진행이 되어가고 있다라고 볼 수 있죠. 현재 1차원 이 전도성 채널을 가지는 밴드 조정 가능 세라믹을 상용화 준비 중입니다. 연구 단계를 넘어서 여러분들 실제 상용화를 위한 테스트 중위를 의미하고 있고요. 이번에 초전도체라는 단어를 굳이 학회에서 사용을 하지는 않았지만 1차원의 전기가 굉장히 잘 통하고 대역대 조정이 임의로 가능한 새로운 세라믹 소재가 바로 LK99다 라고 언급을 해줬습니다. 사실상 여러분들 초전도체라는 거죠. 이미 다수의 국내외 기관과 협력을 해서 연구와 상용화를 진행 중이라고 하고 있고요. 이미 상용화 단계까지 온 상황이기 때문에 어제 주가가 굉장히 큰 급등을 해준 거고 시간 외에서까지 굉장히 큰 변동성을 보여준 겁니다. 오늘부터는 더욱더 변동성이 크게 심해질 거예요. 무조건 이번에 여러분들이 수익을 얻으셔야 하는 구간이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너무나 아쉬운 기회라고 제가 말씀을 미리 드릴게요. 제가 우리 주주님들에게 언제 사고 언제 팔아서 수익을 봐야 될지 다양한 정보들과 함께 우리 주주님들에게 그냥 무료로 알려드리고 있죠. 오늘도 아침에 알려드렸는데 제가 어제도 우리 주주님들에게 아침에 분명 신성델타테크 주가 굉장히 크게 상승할 것이다. 무조건 여러분들 매수해서 수익을 무조건 고점에서 보고 탈출하셔야 된다라고 미리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제가 어제 말씀드린 영상 잠깐만 보고 가실게요. 신성델타테크 주주님도 반갑습니다. 현재 시각 8시 1분 막 지나고 있습니다. 차트. 자, 여러분들 오늘 신성델타테크 주가 많은 상승을 해줄 거예요. 자, 여러분들 오늘 굉장히 중요한 발표가 하나 있는 거 아시죠? 오늘 중요한 발표로 인해서 기대감으로 굉장히 큰 상승 분명 나와줄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장 시작하자마자 빠르게 매수하시고 무조건 수익을 챙겨갈 수 있는 이지한 아주 쉬운 수익을 아주 쉽게 챙겨갈 수 있는 그런 타이밍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오늘 무조건 매수하시고 장 중에 굉장히 한번 급등을 보여줄 때 그때 무조건 매도하시고 탈출하셔야 된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장 굉장히 큰 주가 상승을 보여줄 때 자, 제가 분명 우리 주주님들에게 어제 장 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분명 주가 한번 크게 상승해 준다. 여러분들 무조건 그 상승 타이밍에 매도하시고 탈출해서 좋은 수익 보고 나오셔야 된다라고 분명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제가 이렇게 장 전에도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고 있고 장 중에도 여러분들하고 이렇게 꾸준히 소통하면서 언제 사고 언제 팔아서 수익을 해봐야 될지 다양한 정보와 전망을 포함해서 꾸준히 제가 무료로 그냥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리고 있습니다. 오늘도 아침에 해드렸고요. 제가 다양한 정보 그리고 전망도 알려드리고 있으니까 난 진짜 이러한 전망이 너무나 필요하다 하시는 분들 그리고 타점도 언제 사서 언제 팔을지 모르겠다 알고 싶다 하시는 분들 제가 그냥 꾸준히 여러분들에게 무료로 공짜로 알려드리고 있으니까 제가 제 개인 전화번호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지금부터 집중해주세요. 그냥 어디 노트 같은 데 써주시길 바랍니다. 자, 010-4094
8575를 우리 주주님들 신성델타테크니까 그냥 쉽게 신성이라고 써서 저에게 문자 남겨주시면 제가 여러분들에게 문자 3통 보내드리겠습니다. 어떠한 문자 보내드릴 거냐? 어느 시점에서 사서 어느 시점에서 팔아서 수익을 봐야 될지 이 가격 구간 정확하게 제가 알려드릴 거고요. 오늘 주가가 상승할지 아니면 하락할지 미리 말씀을 드릴 거고 다양한 정보 그리고 전망을 포함한 다양한 자료들 요약을 해서 이렇게 세 가지 문자로 3통 보내드릴 겁니다. 보통 8시에서 9시 사이에 제일 많이 보내드리고 있고 그 이후로도 제가 시간이 될 때마다 틈틈이 계속 보내드리고 있기 때문에 이번에 꼭 반드시 받아가서 좋은 수익 내셨으면 좋겠어요. 신성델타테크 변동성이 굉장히 앞으로 커질 것이기 때문에 제가 그냥 여러분들에게 무료로 알려드리고 있으니까 이번에 꼭 좋은 수익 많이 받아가시길 바라고 자 그리고 이젠 제 구독자님들이 정말로 많으셨습니다. 구독자님들하고 문자 받아보신 분들 합하면 1000분이 넘어가세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굉장히 많은 분들이 아시겠죠. 제가 알려드리면서 저도 여러분들이랑 똑같은 시점에서 매수매도하면서 꾸준히 수익 쌓아나가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면서 제가 사용한 이 키움증권에서도 꾸준히 상위 1% 안쪽으로 들어가고 있고요. 저번 4월달에서 5월달을 달성을 했고 그리고 그 이후에도 꾸준히 열심히 노력을 하고 있는데 자 우리 주주님들 이 등수 때문에 사실 높다고는 생각 안 하실 수도 있어요. 맞습니다. 사실 제가 생각해도 높은 등수라고는 생각이 안 들어요. 하지만 그래도 제가 꾸준히 상위 1% 안쪽으로 들어가고 있으니까 내가 진짜 언제 사서 언제 팔아야 될지 모르겠다. 다양한 정보와 전망이 너무나 궁금하고 오늘 주가가 상승할지 하락할지 모르겠다 하시는 주주님들 제가 그냥 무료로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리고 있으니까 제가 제 개인 전화번호 알려드렸죠. 이 전화번호로 신성델타테크니까 그냥 신성이라고 써서 문자 남겨주시면 제가 여러분들에게 문자 3통 바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부터 굉장히 변동성이 심해질 거라 이번에 꼭 받아가시길 바래요. 자 그리고 우리 주주님들이 걱정이 진짜 너무나 많으신 것 같아서 제가 잠깐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린 방금 살짝 보여드린 이 대응 전략 PPT 파일도 여러분들에게 보내드리려고 합니다. 그리고 초전도체 관련해서 수익을 볼 수 있는 초전도체 관련 매집주도 하나 알아와서 알려드리려고 해요. 자 이것도 제가 바로 차트 설명해드리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이 차트는 과거 세종메디칼이라는 주식의 과거 차트였습니다. 차트 설명을 조금 해드리자면 상승 구간에서 꾸준히 다양한 매집봉과 거량 폭발시키는 1차 공격형 매집 보여줬고요. 하락 구간에서도 꾸준히 다양한 매집봉과 거량 폭발시키는 2차 하락형 매집을 보여줬습니다. 너무나 대놓고 매집을 보여준 주식이기 때문에 향후에 굉장히 큰 주가 상승이 당연히 있을 수밖에 없겠죠. 역시나 여러분들 4배가 넘는 큰 상승을 보여줬다라는 거예요. 향후에. 근데 진짜 중요한 포인트는 이거죠.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는 이 종목이 너무나 똑같은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다라는 거예요. 상승 구간에서 꾸준히 다양한 매집봉과 거량 터트려주는 1차 공격형 매집 보여줬고요. 하락 구간에서도 꾸준히 다양한 매집봉과 거량 터트려주는 2차 하락형 매집까지 보여줬습니다. 너무나 대놓고 매집을 한 주식이기 때문에 향후에 굉장히 큰 주가 상승이 당연히 있을 수밖에 없겠죠. 최근 들어서 우리 신성델타테크 관련해서 굉장히 좋은 소식이 많이 들리니까 초전도체 관련 호재들이 계속 나오니까 바로 거량 터트리면서 상승을 이미 시작을 해준 모습입니다. 이미 상승이 시작이 되기 때문에 하루라도 빨리 우리 주주님들이 매수해서 수익을 무조건 보였으면 좋겠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제가 이것도 종목명 바로 알려드릴 겁니다. 제가 이제 개인 전화번호 알려드렸죠. 이 전화번호로 매집 주니까 그냥 매집이라고 써서 문자 남기시면 제가 바로 여러분들에게 종목명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웬만하면 저도 그냥 지금 유튜브로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그래도 제가 우리 구독자님들에게 먼저 말씀을 드렸던 종목이라서 그냥 공개적으로 말씀드리기 조금 죄송스러워서 현재는 문자로만 보내드리고 있는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자 그리고 이 대응 전략 PPT 자료집이 분명 필요하신 분들이 사실 있으실 겁니다. 제가 아무리 여러분들에게 매수매도 시점 차를 알려드리고 다양한 정보 알려드려도 사실 여러분들 입장에서는 조금은 불안하실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분들 위해서 대응 전략집도 공유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대응 전략집 같은 경우는 40페이지가 넘어가기 때문에 정말로 나는 끝까지 다 끈기 있게 읽어볼 수 있다 하시는 분들만 받아가시면 좋겠어요. 이것도 여러분들 대응이라고 써서 문자 남기시면 제가 바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매집주도 두 개를 더 추천을 드리고 있죠. 하나는 HLB 같은 임상 관련 바이오 주식이고요. 다른 하나는 AI 관련 반도체 주식입니다. 자 지금부터 천천히 하나씩 말씀을 좀 드려볼게요. 자, 첫 번째 매집주는 바로 바이오 임상 관련 매집주입니다. 현재 사실 제가 제일 기대를 하고 있는 종목인데요. 요즘 HLB 덕분에 바이오 관련 종목들이 굉장히 또 핫한 상태죠. 이 종목도 현재 임상 3상 결과를 앞두고 있는 상태인데 지금까지 계속 장기 이평선인 121선과 그리고 200일선에서 저항을 맞고 돌파를 하지 못하는 모습을 꾸준히 보여줬는데요. 이번에 엄청난 거래량을 동반을 해서 결국 돌파에 성공을 하고 엄청난
지지 구간을 현재 완성을 한 모습입니다. 이미 상승 파동까지 완성이 됐고요. 추세까지 상승 전환에 성공을 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거래량이 터진 이 구간들이 사실 세력들의 공격형 매집 구간이라고 볼 수 있고 하락할 때도 꾸준히 거래량이 어느 정도 나와주면서 매집의 흔적을 꾸준히 보여주고 있죠. 현재 가격은 최소 세력들의 평단가 아래라고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당장 오늘부터 좀 빠르게 매수를 하시는 게 유리하다고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차트상으로도 다음 저항 구간까지는 아직도 30% 정도 남아있기 때문에 현재 지지 구간에서 매수를 좀 해주신다면 임상 관련 호재가 없어도 30% 정도의 수익률을 볼 수 있을 확률이 좀 굉장히 높고요. 임상 3상에 대해서 호재가 나온다면 어떻게 된다? 이번 HLB도 좀 똑같았죠. 임상 관련 호재, 특히나 3상은 주가에 어마무시한 영향을 주는 것으로 이미 시장에서는 유명합니다. 현재 HLB 주가를 좀 보시면 작년 12월부터 임상 3상 관련 호재가 터지고 3달 만에 주가가 거의 4배 가깝게 상승을 보여줬죠. 이 매집주도 현재 똑같은 상황이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못해도 30% 임상 관련 호재가 터진다면 전고점을 좀 깨주면서 3배 이상은 상승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현재 저점이기 때문에 당장 다음 주부터 상승 랠리를 좀 이어갈 수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빠르게 받아가서 수익 내보시길 바래요. 상단에 나와 있는 전화번호로 문자, 매집이라고 보내주시면 제가 종목명 빠르게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추천드린 매집주 엑셀로 하나하나 다 정리를 좀 해두고 있는데 보시면 아시겠지만 물론 100% 확률로 전부 다 상승하는 건 아니더라도 손실은 적게 수익은 최대한 크게 만들어가면서 수익금을 쌓아가는 구조니까 이번에 수익 빠르게 받아가시길 바랍니다. 자, 그리고 이번에는 AI 관련 매집주 하나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제주반도체 주식이 몇 달 사이에 10배가 넘는 상승을 보여줬죠. 이것도 AI 관련주인데 이번에 제가 알려드릴 종목도 바로 AI 관련해서 굉장히 강하게 흐름 나올 수 있을 것 같아서 준비해온 종목입니다. 이 종목이 AI 관련주이고 저전력 반도체 관련주인데 최근에 어버브 반도체랑 제주 반도체가 굉장히 강한 상승을 보여줬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아직도 저점 대비 2배밖에 상승하지 않은 소외주입니다. 제주반도체에 비해서 같은 재료인데 아직도 상승을 조금밖에 안 했고 매집의 흔적까지 이렇게 대놓고 보여주고 있는 주식이라서 강하게 단기적으로 크게 상승할 종목이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리는 겁니다. 앞에 보시면 장대 양봉에 거래량이 크게 발생하면서 상승을 보여줬었는데요. 후에 윗꼬리가 생기면서 매물이 이 구간에 정말 많이 쌓였음에도 불구하고 최근 상승에서 거래량이 전 구간에 비해서 굉장히 또 적게 나타났기 때문에 현재 세력들이 14,000원 부근까지 물량을 장악한 걸로 보입니다. 그러면 7,000원에서 14,000원 구간들을 세력들의 매집 구간이라고 봤을 때 세력들이 아직 물량을 매집 중이나 가격을 상승시키지 않았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거래량을 봤을 때 이미 물량 자각이 다 끝난 걸로 보이기 때문에 앞으로 박스권 돌파만 해준다면 대부분의 매집주가 최소 2에서 3배 정도 큰 상승을 보여줬기 때문에 이 종목도 100에서 150% 이상의 수익률을 기대할 수 있다고 봅니다. 역시나 제가 공유드린 종목들은 전부 제가 다 직접 거래를 하고 있기 때문에 실시간으로 매일 상황 알려드릴 예정이고요. 이미 물량 장악이 다 끝난 상태이기 때문에 당장 다음 주부터 크게 상승을 시작할 수 있으니까 반드시 이 종목 빨리 받아가셔서 수익 내시길 바랍니다. 필요하신 분들은 상단에 나와 있는 전화번호 010-4094-8575로 문자 매집이라고 써서 보내주세요. 보내주시면 제가 종목명 바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